빛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한국인 과학자들이 열었습니다. 당뇨병 치료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의 진단도 가능해서 응용 범위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당뇨병을 유도한 실험용 생쥐입니다. 등이 마치 전구를 심은 것처럼 파랗게 빛이 납니다. 생쥐의 등에 빛에 반응하는 생체 물질을 이식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 세포를 하이드로겔이라는 묵처럼 투명한 물질에 주입한 뒤 생쥐에게 이식했습니다. 하이드로겔 속 인슐린 분비 세포는 유전공학적으로 빛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섬유를 통해 하이드로겔에 빛을 쏘이자 세포가 반응해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생쥐의 혈당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빛을 쬐이면 근육이나 뼈, 지방 등에 막혀서 전달이 안 되는데 투명 하이드로겔이 빛의 전달 통로와 약물 전달체의 두 가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빛을 이용하면 치료제의 양과 분비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에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도입해 빛에 의해 당뇨 치료제가 분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 단백질을 원하는 시간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을 이용해 카디뮴 등 독성 물질의 진단도 가능합니다. 카디뮴을 만나면 녹색 형광을 만드는 세포를 하이드로겔에 넣은 뒤 녹색 형광의 세기를 분석하면 중금속의 함량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할 경우 나타나는 면역 거부 반응과 4cm에 불과한 빛의 전달 거리를 늘리는 문제 등입니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두 종류 이상의 복합 세포를 이용해 조직이나 장기를 빛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